타임라인을 통해 빠른 스킵이 가능합니다. 먼저 어제 3월 7일 T1이 광동을 상대로 2-0으로 승리하여 12연승을 기록하고 다시 1위를 재탈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3월 9일 오후 5시에는 T1과 젠지 경기가 있고 이번 경기가 정규 시즌 순위를 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본론으로 돌아와 준비한 영상은 페이커 르블랑이고 중국 상대로는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페이커인데 이번 랭크에서도 3명의 LPL 선수들을 상대로 만났습니다. 정 미드 정글은 현 LPL에서 7승 2패로 리그 3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들이고 원딜러 같은 경우는 RNG 소속 원딜러 LP입니다. 그럼 페이커 르블랑 하이라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딜량은 최종 화면에서 확인해주세요. 라인 포기하고 교전 바로 합류해주는 페이커. 집중하세요. 미드 갱 준비하는 블루팀 리신. 평화가 함께하시길. 유충을 두고 모이는 양쪽 팀들. 평화가 함께하시길. 미드 3인 갱 준비하는 블루팀. 혐오가 함께. 다시 한번 미드 3인 갱 준비하는 블루팀.
페이커에게 3인 다이브 시도하는 레드팀. 집 짓고 바로 디테일 찍어서 돌아오는 페이커. 15분 미드 지표이며 페이커는 게임 내에서 가장 많은 골드와 가장 높은 성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무슨 말 할 수 없어. 흔들리지 말아요. 엘라사, 엘라사, 티리지. 혐오가 함께.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